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민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유명 쇼핑몰 임블리 임지현 상무의 남편이자 임블리를 운영하는 북언 FNC 박준성 대표이사가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준성 대표이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어제 저녁 유튜브에서 강용석 씨를 포함한 패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제 아내를 주제로 올렸다. 지연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린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강 씨가 지연이에 대해 얘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당시 지연이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던 강 씨가 저렇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고 낄낄대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씨와 일행은 제 아내를 미성년자일 때부터 동거하고 A 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지연이는 A 씨와 성인이 된 이후 교제를 시작했으며 동거한 사실도 없다. 지연이와 동생들은 학비를 A 씨로부터 지원받은 사실 또한 없다. 입에 담기도 싫고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계속되는 거짓말로 A 씨는 민사재판에서 패소하고 소송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현재 구속돼 있다며 강용석 씨가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 이 이야기를 흥미유발 소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지연이에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야 할 20대의 소중한 시간이 아프고 힘든 시간으로 남았다. 제 아내 지연이가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제발 고객센터 전화 좀 받아주세요. 게시판 답변도 달아주시고요. 가정사 안 궁금해요. SNS 가정사 글 적을 시간은 있으시고 고객들 답변은 왜 무시하세요? 에휴,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듯. 진짜 강용석이 없는 얘기를 지어서 했을까? 하도 거짓말한 게 많아서 남편 말도 못 믿겠다. 어찌되었든 이전에 생각했던 임블리 이미지는 저 멀리 갑니다. 강용석과 고소 배틀 시작해보쇼, 박준성 씨. 한편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라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영상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임블리 씨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어떤 분하고 동거를 했다며 임지현이 A 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법정 소송도 했다면서 비투다, 빚 문제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